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와서 오늘 좀 시원해지는데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날씨가 좋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기대인 중 다행으로 천안함 사건도 오늘로 해도 기간인데 오늘 날씨도 저희가 신고림을 하시면서 좋은 날씨로 바뀌어서 행사를 개최하는 물수산진압 회장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지금 물놀이단체연합회에서 개최한 시포리움에 참석해서 자리를 준비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 한사지기 사업은 초환경 변화를 대방하기 위해서 이제 건학회 14개 회원학회 공동 참여로 4대 강산이기 사업, 환경 생태계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표점을 개최하도록 저희가 현재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쏟아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대 강산이기 사업은 아직까지 국민들 속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주된 사업으로 자세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한 환경적 문제 때문에 자세한 사업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기억됩니다. 이런 그 바뀌면서 현재의 자세한 사업 추진에 국민적 단일 합의가 이루어진 않은 상황에 있어서 아마 자세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공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대강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해상 분설과 보건설이 수질 환경과 자연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14개 물 관련 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물학수단체연합회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물학수단체연합회에서는 이 일에 앞서서 4대 강산이기 사업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보존 개선하기 위한 바람 방향을 함께 토론 시포지엄을 통해서 토론을 해서 거기다 옳은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학회의 사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물학단체연합회가 수질환경 그리고 자연환경 분야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발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또 토출된 그 의견을 가지고 본 시포지엄에서 충분한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포지엄에서 저희 물학수단체연합회에서는 대전 이 6일, 광주가 7일, 10일에는 대구에서 각 지역에 대한 수질 환경, 자연 생태 현황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포지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우리 개최하는 본래 목적대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4대 강산이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으로 인해 본 행사가 보다 진지하고 또 의미있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아주시는 김기권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민영석 경북대학교 그리고 최종원 경남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시진 경기대학 교수님, 그리고 경기 변학원 교수님, 그리고 한국양서합충류생태연구소의 신재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윤정부대 교수님과 그리고 토론회 주실 김기현 인해대 교수님, 그리고 이수진 경남대 교수님, 경북대 황순진 교수님, 그리고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전 국유 공동 의장님, 그리고 사대강 남아 산지기 주민공보에서 우리 공동권 팀장님께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엄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렇게 관계자분들과 우리 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현안 문제점들을 대해서 짚어보고 또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